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촛불 집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부 야권 정치인이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하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파는 잠시 뒤 TV조선이 단독 입수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대포폰 통화 내역을 공개합니다. 장 씨는 오늘 검찰에 체포됐는데 TV조선이 장 씨 핸드폰을 분석해 봤더니 새로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시호 대포폰 기대해 주시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뉴스판 첫 소식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엑스맨 같은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네, 추 대표가 청와대가 계엄령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했다가 내부에서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근거도 없는 말을 꺼낸 모양인데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피하려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게시물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추 대표는 장외 집회 출정식에서는 불확실한 의혹으로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을 비판했습니다. 주사가 더 좋으시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이 꽃다에 쓰러져 가도 아무 일도 못하시겠거든. 정신이 몽롱해서 아무 걱정 지위도 못하시겠거든. 그냥 내려오십시오. 단독 영수회담을 불쑥 제안했다 철회해 최순실 정국의 국면을 바꾼 데 이어 잇따른 강성 발언으로 역풍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추미애 대표가 한 얘기를 또 제가 받으면 안 되니까. 추다르크가 주키호테가 됐다. 대표가 어느 쪽 편인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국정수습에 앞장서야 할 제1야당 대표가 오히려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야3당 대표회담에서 총리를 먼저 추천하자는 국민의당 제안을 거부한 민주당은 당외 투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세우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전 대표도 내일 부산 촛불 집회 참석을 예고하며 응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의 이승만 대통령보다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퇴진할 때까지 함께 촛불을 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대표가 혼선을 더욱 부추긴다는 우려가 야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청와대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이때다 싶었습니다. 겨우 숨만 쉬는 것 같더니 아주 날렵하게 되치기를 했습니다. 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인데 어느새 청와대가 야당을 훈계하는 입장으로 돌변했습니다. 김명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발언이 알려지고 4시간 만에 청와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방송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국정농단 보도가 나올 때마다 모른다로 일관하고 영상 촬영도 피하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를 거론하며 야당을 훈계하기도 합니다.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 대표는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번복해 여야 모두에서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근거 없는 계엄령 발언으로 또다시 역공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계엄령과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추 대표의 정보를 부인했습니다. 친박과 각을 세우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제1야당 대표가 유언비어 재생산에 앞장서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추 대표가 박 대통령이 주사로 몽롱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습니다. 여당에선 추 대표가 해도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명우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야당의 민낯이 드러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국민의당 얘기인데 정성껏 만든 당보를 모두 폐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랬나 궁금하실 텐데요. 당보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부가 몹시 복잡합니다. 김보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당이 내일 집회와 거리 서명운동에서 배포하려던 당보입니다. 부자연스런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빨간색 선을 그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미 5,000부가 제작된 이 당보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없었고 공당이 대통령 얼굴에 빨간 선을 그어선 안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안철수 전 대표와 호남 중진들의 알력이었습니다. 호남 중진들은 당보를 계기로 안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당 사무처를 장악하고 보고 체계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불만은 안철수 전 대표가 상의 없이 야권 대선주자 모임을 만들면서 정동영, 천정배 등 호남 출신을 배제한 사실입니다. 안 전 대표 측 인사가 회의가 끝나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당보 폐기 지시에는 호남 중진을 달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철수의 중도 새정치와 천정배의 개혁 진보가 경쟁하고 충돌하는 것이 좋은데 당에서는 도와줘야지, 협력해야지. 박 비대위원장이 오늘 천정배 의원과 가까운 김재도 전 대변인을 다시 대변인에 임명한 것도 호남 달래기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모레 열리는 야권 대선주자 모임에 천정배 의원도 초청했습니다. TV조선 김보원입니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꼼짝도 않던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활동을 공개했습니다. 참모진과 외국 대사들에게 임명장과 신임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미성 기자, 주말 촛불집회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데 며칠 만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청와대 경내 행사였지만 청와대는 언론에 영상과 사진을 적극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의미로 보입니다. 특히 문고리 3인방이 사라진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전국 대책을 실시간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강옥 비서실장과 허원재 정무수석 그리고 최재경 민정수석과 배성래 홍보수석이 그 수여 대상자여서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개를 숙인 채 수여식장에 들어왔습니다만 일정 내내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기념 촬영을 하면서 가벼운 미소를 보이기도 했고 또 수여식 대상자들에게 덕담을 건네거나 짧은 당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상은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네, 아까 김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의도적인 노출이었다면 이 대통령의 국정 복귀 네. 좀 상당히 빨라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공식 일정 소화는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거라는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ST 수사를 지시하고 또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국무회의를 이르면 다음 주에 주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음 달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임종열 경제부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서도 조만간 국회로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쨌든 내일 촛불 집회 신경 쓰이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로 예정된 대규모 촛불 집회에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불안감을 표출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선 해야 할 역할은 해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강옥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에서 중심을 잡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현장으로 가봅니다. 주말 집회는 내일입니다만 광화문에서는 평일에도 집회가 계속 열렸습니다. 홍현주 기자, 집회 상황 알려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와 공연이 이곳 청계광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약 3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길 건너 광화문 광장에서도 현 정권의 퇴진을 주제로 하는 락 콘서트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 4차 주말 집회에는 서울 등 전국 100여 곳에서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촛불을 밝힙니다.
서울에 모이는 인원만 주최 측은 50만 명, 경찰 측은 1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주최 측은 8개 경로로 나눠 청와대 쪽으로 행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주말 내자동 로터리 부근 시위로 인해 교통 불편이 초래됐다며 율곡로 남쪽으로만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주최 측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내일 집회엔 수능시험을 본 수험생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염려해 장학사와 보건교사를 현장에 보낼 계획입니다. 보수단체도 맞불 집회를 엽니다. 박사모 등 보수단체 5천여 명은 서울역에서 집회를 연 뒤 숭례문까지 행진하고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혹시 있을지 모를 양측의 충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사회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내일 열릴 4차 촛불 집회 좀 네.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네. 서 기자, 지난주보다 행진 경로가 더 많아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는 게 그 내일 열릴 4차 촛불 집회 네네. 예상 경로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5개 경로로 청와대를 향해서 갔다면 이번에는 이 3개 경로가 더 늘었습니다. 3개 경로 더 늘어서 모두 8개 경로가 청와대를 향해서 가는 모양새입니다. 주최 측은 이 모습을 하객진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청와대로 가까워진 듯한데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엔 2천 명 정도가 보시는 대로 청운동 동사무소까지 네. 행진을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해놨습니다. 청운동 동사무소는 청와대에서 100m, 연무관에서부터는 98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국립박물관 쪽으로도 집회를 행진을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해놨는데 이곳 역시 청와대에서 약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당연히 경찰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율곡로 남쪽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상 밑으로까지만 네. 행진을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주최 측은 곧바로 당초 신고대로 행진을 하겠다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제 이 행진 경로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경찰이 제안한 경로까지만 갈 것이냐 이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집회 상당히 평화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자동 로터리 쪽, 그러니까 청와대가 가장 가까웠던 쪽, 그쪽에서는 네. 상당히 좀 충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역시 이번 주말 집회도 전반적으로는 평화 집회 기조가 네.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법원이 주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일단 이 내자동 로터리까지 모든 경로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대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곳이 가장 현재로서는 대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네.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조금 변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한다는데 상당히 충돌하지 않을까요? 그 점이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보수단체가 어버이연합 등 5천 명 정도가 서울역 광장 쪽에서 이 남대문역까지 거쳐서 숭례문을 거쳐서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해놨는데 경찰은 여기까지 집회가 허용이 될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던 진보단체들과 충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해서 일단은 이 숭례문까지만 일단 집회를 행진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네. 다만 기존의 다른 보수단체가 이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또 다른 제2차 집회를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충돌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일단 양측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이 개별적인 단위까지는 사실 막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근데 뭐 촛불 집회하는 쪽은 내자동까지 해달라고 법원에 이야기를 했고 네. 그렇다면 보수단체도 우리 시청까지 가겠다, 지나서 광화문까지 가겠다 그렇게 또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법원에 내진 않았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여기까지만 허용을 했어도 이 대열을 이루지 않고 인도를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인도를 네. 따라서 간다면 사실상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법원 또 내일 아침에 또 판단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에 판단이 내려질 것 같고 판단을 시작할 것 같고요. 네. 1시나 2시쯤 판단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이 법원의 판단은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좀 허용해 주자 이런 추세이긴 합니다. 특히 내일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가 가장 첫 번째 집회, 그러니까 지난 5일의 첫 집회 때 세종대왕상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집회를 허용했던 판사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네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찰이 제안한 이 제한선보다는
조금 더 열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네. 100m 안쪽까지 지금 가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100m가 마지노선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100m까지 100m 안쪽에서는 네.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98m라고 그랬죠 아까. 연무관부터 그렇고요. 연무관. 청와대부터 하면 100m가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신교 로타리, 그러니까 청운동 사무소까지 가는 부분이 이번에 가장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안전 시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고 지난주처럼 평화롭게 집회가 좀 됐으면 하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째 5%에 머물러 있습니다. 역대 최저치지만 최근 청와대와 친박의 태도는 오히려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지지층, 말을 안 할 뿐 사실은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심이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숨은 지지층이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갤럽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주 연속 역대 최저치인 5%입니다.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90%를 기록해 사실상 국정 마비 상태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친박은 숨어있는 지지층이 있다, 보수층이 결집할 것이라며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냅니다.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 트럼프 지지를 말하지 않은 샤이 트럼프가 있었듯 분노한 촛불 민심에 가려진 이른바 샤이 박근혜가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지율은 지난 3주간 10%, 9%, 5%로 외려 하락했고 6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율 역시 같은 기간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습니다. 샤이 박근혜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은 부끄럽다기보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샤이 박근혜는 약 5에서 10%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샤이 박근혜보다는 쉐인 박근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새누리당 지지율이 15%인 점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에 대한 잠재적 지지층이 최소한 10%는 더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부 조사에선 책임 총리를 세우되 대통령이 임기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18.6%였습니다. 이 또한 잠재 지지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샤이 박근혜 층을 최대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뉴스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TV조선의 특정 보도 이어집니다. 오늘 횡령 혐의로 체포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대포폰 통화 내역을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시기는 2015년 하반기로 통화 기록을 취재 기자들이 하나하나 추적했더니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실마리가 하나씩 풀리는 듯합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는 모친 최순득 씨의 서울 도곡동 집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장 씨가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삼성이 지난해부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했는데 이 과정에 장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개입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작년 10월부터 한 달간 장 씨의 대포폰 통화 내역에도 그 흔적들이 드러납니다. 통화 내역 분석 결과 장시호 씨가 주로 활동한 곳은 크게 세 군데. 장 씨가 살았던 제주, 최순실 타운이라 불릴 정도로 관련 회사가 많았던 서울 강남구 일대, 영재센터가 있던 대관령 부근입니다. 가장 많은 통화가 이뤄진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 장 씨의 집이 있는 하원동 부근과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걸로 알려진 색달동 지역에서의 전화가 눈에 띄게 많습니다. 차은택 씨가 융복합 공연장을 만들려 했던 제주 중문단지도 이 일대입니다. 역시 많은 통화가 이루어진 서울 논현동엔 장 씨의 유령회사로 알려진 라인 프로덕션과 누림기획을 포함해 미르 K스포츠 재단 등이 있습니다. 또 장 씨가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가 있는 대관령 일대에서도 200차례가 넘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장 씨는 이곳에서 일하며 평창올림픽 관련
각종 사업권을 차지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화 내역으로만 봐도 장 씨는 한 달이란 짧은 기간에 서울 강남, 제주, 평창을 오가며 여러 이권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들 그리고 차은택 씨를 관리하고 접촉해온 사실을 이번 통화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자들과의 통화도 숱합니다. 한우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장시호 씨가 한 달 동안 103차례에 걸쳐 통화한 엄슬기 씨는 최순실 씨의 금고와 관련된 핵심 인물입니다. 언론에 처음 공개되는 엄 씨는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인 장순호 씨 곁에서 회계와 경리를 맡은 인물로 최 씨 측근 중 한 명입니다. 장 씨는 최순실 씨의 20년 지기로 최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시호 씨가 업체 돈이 오가는 통로에 있던 엄 씨를 정기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금고 라인은 최 씨의 강남 아지트인 테스타로사 실장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최 씨가 누구와 만나고 거래하는지 목격하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한 인물입니다. 차은택 씨와도 6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장 씨의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 지원을 받도록 개입하는 과정에 차 씨가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씨는 이 밖에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인사들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규혁 씨와는 98차례, 빙상코치 S 씨와 14차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계자들과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TV조선 한우입니다. 장시호 씨가 지난해 10월 가장 많이 통화한 사람은 바로 최순실 씨의 유령회사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가 본인 주장과는 달리 최순실 씨 일가의 불법 자금 조성에 깊게 관여한 정황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가 지난해 8월 설립한 유령회사 코어플랜의 등기이사 김정산 씨. 장시호 씨가 지난해 10월 가장 많이 통화한 인물입니다. 한 달 동안 무려 291회, 하루에 10번 가까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삼성이 최 씨 일가에 수십억 대 지원을 시작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삼성은 지난해 9월부터 최순실 씨의 독일 법인 코어 스포츠 인터내셔널에 35억 원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코어 스포츠 인터내셔널은 올해 초 비덱으로 개명했는데 한국의 코어 플랜과 연결된 독일 법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 씨는 이 법인의 설립 당시 20%의 지분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현재 삼성과의 연관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TV조선이 입수한 통화 기록에서 장 씨가 김 씨를 통해 연락을 취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장 씨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삼성전자 강모 과장과 직접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시호 씨 역시 삼성의 수십억대 자금 지원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TV조선이 단독 입수한 장시호 씨의 통화 내역은 장 씨가 최순실 씨의 범죄에 어떻게 연루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통화 내역을 분석한 사회부 한우리 기자 그리고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 김대호 기자, 이 휴대폰 통화 내역 입수하셨다는데 그죠? 네. 그 한 지인으로부터 지난 4월에 이제 그 제가 그 받은 것인데요. 네. 이 지인 같은 경우에 한 법인에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이 회사 대표의 요구에 따라서 차명폰 그러니까 대표폰을 이 두 대가량 이 해줬다고 합니다. 한데 이제 요금 체납이 되면서 네네. 본인이 이제 그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제 체납이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자신이 퇴사한 이후에 사용했던 이 통화 기록을 제가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4월이라면 네. TV조선이 미르재단 보도한 게 7월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그 전에 가지셨다는 거네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것이 그 장시호 씨가 쓰던 대포폰인 줄은 전혀 몰랐었던 것이고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그 이번 뉴스가 등장하면서 이 그 통화 기록에 등장하던 지역명들이 제주, 그다음에 별내, 그다음에 평창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이 당시 이제 명의를 빌려줬던 사람에게 혹시 이 장시호 씨가의 이제 대포폰이 아니었냐 했더니 이에 대한 그 답변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 대포폰이죠. 그런데 아까 두 대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네.
2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더 많다고 봐요? 그 다른 이제 그 장시호 씨와 함께 했던 다른 관계자도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사람들도 이 그 장시호 씨의 요구에 따라서 이 그 대포폰을 이 만들어준 것 차명으로 해서 만들어준 것으로 확인이 그럼 됐습니다. 그럼 몇 대인지 모른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그 훨씬 많다는 이야기네요. 뭐 각자 이제 추정되는 대수들은 그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0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자, 한우리 기자. 이 대포폰, 그러니까 뭐 차명 핸드폰 만든 대리점에 갔다 왔다면서요? 네, 이게 그 대리점이 여러 곳에서 만들진 않고 한 곳에서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갔는데 강남에 있는 아주 작은 휴대전화 대리점이었습니다. 네, 이 사장님이 그 가족들을 다 기억을 했습니다. 네, 장시호 씨는 물론 장시호 씨의 어머니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최순득 씨, 또 장시호 씨 아버지, 네네. 그리고 최순실 씨까지도 이곳에서 핸드폰을 만들고 누군가를 뭐 확실한 거네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데려와서 핸드폰을 만들거나 핸드폰을 보고 갔다는 겁니다. 정유라 씨는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요? 네. 네, 작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가족들이 자주 드나들고 휴대전화 또 신형 휴대전화도 자주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곳에서만 휴대전화를 만든 걸 보니까 다른 데서 만들면 좀 말이 나올까봐 한 곳에 집중해서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하 기자 뭘 들고 나왔네요. 그게 뭐죠? 이게 지금 장시호 씨가 썼던 것과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입니다. 이게 스마트폰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많이 썼던 폴더폰이군요. 접힌다고 해서 폴더폰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주로 휴대전화, 그러니까 전화랑 문자 기능이 주로 되고 인터넷이 되긴 하는데 거의 안 되고 그 SNS만 됩니다. 모바일 메신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키가 따로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가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휴대전화를 쓴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최순실 씨가 이 폴더폰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윗선 그 뭐 VIP와의 한라인을 통화할 때 이 폴더폰을 썼는데 이게 해킹 위험이 적기 때문에 핸드폰을 좀 이렇게 몰래 써야 되는 경우에 폴더폰을 많이 쓰는데 최순실 씨 또 이 가족들도 뭔가 은밀한 통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대우 기자. 네. 아까 뭐 장소를 보고 혹시 장시호 씨 아닌가 네. 이렇게 추측을 했다는데 뭐 특이한 지역들이 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역과 그 다음에 통화 패턴을 좀 이제 살펴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그 장시호 씨의 평소 성격 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이동 횡로에 대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그 성격이 급한 것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주로 통하는 지역 중에 이 강서구 이 과해동이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바로 이제 김포공항이 위치한 곳이 과해동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 항공사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비행기에서 이제 착륙을 하는 시점에 그냥 그 이 수신이 잡히면은 곧바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 이제 과해동으로 이제 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다음에 네. 또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이제 그 이 찜질방을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장시호 씨도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같은 찜질방과 인근에 있는 유명한 찜질방과 또 제주도에 있는 이제 찜질방을 굉장히 자주 다녔는데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장시호 씨의 이제 통화 기록 중에 점집들이 등장을 근데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동명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이동 경로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하 기자, 이 통화 내역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저희 뭐 뉴스 다룬 거에서 장시호 씨가 약간 중심에서는 비껴놨었는데 그렇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체포가 된 이유를 생각하면은 네. 통화 내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돈이 오간 것을 예, 장시호 씨가 저희 보도한 대로 다 보고 있었고 그 목격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이 돈의 흐름을 알고 썼다면 네. 명확한 범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김종 차관과 지금 서로 모른다 특혜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간 연결고리였던 차은택 씨가 통화 목록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혐의를 피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통화 내역을 일일이 다 사람들 전화해서 다 안 거죠? 누군지를.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부에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장시호 씨나 장시호 씨 가족들 또 그 주변 인물들이 대포폰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이 실소유주 실제로 누가 썼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서 네. 저희가 아직도 분석 중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나타나는 대로 다시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보도할 게 있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더 묻고 또 찾아서 의미 있는 특종 이어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권 챙기느라 바쁜 것은 장시호 씨뿐 아니라 오빠 장승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3년 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때 장승호 씨가 박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사업에 수십억 원대 정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베트남 순방 당시 교민들과 만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현지에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최순실 씨 조카 장승호 씨가 청와대 초청자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만찬장을 갔다는 건 부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님을 공식적인 회사에서 봤다는 것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시 장 씨를 직접 만나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변호인은 장 씨가 로봇 교육 사업 명목으로 35억 원을 요구하면서 ODA, 즉 공적개발 원조 지원 방식을 요청하자 박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당시 지원 논의는 있었지만 실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 기업인인 장 씨를 따로 만나 개발도상국 지원 형태인 공적개발원조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권력 사유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최태민, 최순실은 금기어였던 걸까요?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 7인회의 좌장이었던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대선 직후 최태민 씨 이야기를 꺼냈다가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정희 정권 시절 재무부 장관을 지낸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온 7인회 멤버입니다. 월간 조선은 김 고문이 최태민에 관한 진언을 했다가 박 대통령에게 외면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고문 측근에 따르면 김 고문은 박 대통령 당선 직후 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준비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김 고문이 이제 최태민의 그림자를 지우시고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의 표정이 돌연 싸늘해지면서 그런 말씀하시려고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 주신 거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 고문은 박 대통령 조언 그룹에서 제외됐고 연락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병세가 악화된 김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허리토막이 왕창 새누리당이 무너졌습니다. 월간 조선은 독일 내 14개 유령 회사를 세운 최순실 씨가 독일 내 촉망받는 IT 기업 WTG에도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의 독일 현지 기업 사장으로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린 디르크 발라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 IBM과 파트너십을 맺은 WTG의 운영진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최순실을 모른다, 본 적도 없다던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 하지만 저희 TV조선은 최 씨의 건물에서 김 전 실장을 목격했다는 증언 등을 단독 보도하며 연루설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를 확인해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최순실 씨 수종 노릇을 했던 김종전 문체부 차관 입에서 나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와 그의 조카 장시우 씨에게 각종 이권을 챙겨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전 문화체부 2차관. 최순실 씨랑은 어떤 관계세요? 모든 거는 제가 있는 그대로 검사해서. 대학 교수 출신인 김 전 차관이 최 씨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4년 10월쯤 차관에 내정된 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최 씨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와는 모르는 사이라던 김 전 실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진술입니다.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야당으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로 불리던 김 전 실장이 최 씨의 국정농단과 무관할 리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20일 최 씨 등을 기소한 뒤 곧 김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차관 임명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도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는 20일 기소를 앞둔 최순실 씨는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있을까요? 최 씨는 고영태 등 측근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이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도 포부나 감정 표현 등
일부분만 손을 댔다며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각종 혐의를 부인하며 측근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억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영태, 차은택 씨와 사업 관련 회의를 한 사실은 맞지만 거액의 기금 모금 등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 씨는 측근들이 자신과의 친분을 내세워 일을 크게 벌이다 잘못되자 자신에게 덮어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과 관련해선 직접 수정한 적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의 정책 기조나 핵심 내용이 아닌 포부나 심경적인 부분을 조금 고쳤단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정우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연설문 작성과 관련한 정황이 나오자 수정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대국민 사과에서 최 씨에게 연설문 수정을 부탁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최 씨는 청와대 문건이 다량 저장된 태블릿 PC를 두고선 여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20일 최 씨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TV주선 최우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는 또 어떤 입장일까요? 자, 정윤회 씨는 최 씨가 질투해서 박 대통령과 멀어졌다. 이 자신이 보좌할 때는 잡음이 없었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 부부 사이의 마쿠 파워 게임이 결국 나라를 뒤흔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년 반 전 최순실 씨와 이혼한 정윤회 씨가 최 씨가 자신을 질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월간 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충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자신이 옳았는지 간신이 옳았는지 나중에 판명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최 씨를 간신으로 지칭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 씨는 자신이 있을 때는 최 씨가 나서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 씨가 멀어진 이유도 최 씨 때문이었습니다. 좋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게 그 대통령이 조금 자기를 조금 멀리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혼 당시 재산 분할과 양육권까지 포기했던 정 씨는 2년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를 좀 하신다고 얘기 좀 들어가지고요. 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난 9월 돌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전처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선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미리도 모르고 K스포츠도 몰라. 정 씨의 한 지인은 정 씨가 현재 이혼한 아내보다는 딸 걱정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들어한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부가 이화여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기 위한 이대 측의 노력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정 씨의 금메달은 한 통 속 면접의 신호였고 정 씨를 위해 다른 수험생의 면접 점수는 깎았습니다. 교육부는 정 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재작년 10월 이대 면접장에 들어선 정유라 씨. 탁자 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올려놓곤 대놓고 자랑합니다. 정 씨의 금메달 반입 요청을 학교 측이 지침을 무시하고 허락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측은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사전 지시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금메달이 부정의 신호였습니다.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 하면서 스스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면접은 정 씨를 위한 작전처럼 진행됐습니다. 먼저 정 씨보다 서류 점수가 높은 응시자 두 명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를 만들었습니다. 전성기가 지났다. 그래서 이 학생은 뭐 발전 가능성이나 문제가 있으니까 합격을 시키면 온당치 않다.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이들을 아예 과락 대상자로 찍어 수험 번호를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대 측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지난달 이대 측은 특혜 입학을 부인했는데 입시는 아주 엄정하게 진행이 됐고 특혜를 준 바도 없습니다. 감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교육부는 정 씨 입학을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최경희 전 총장과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는 입학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욕설이 담긴 리포트를 제출해도 수업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학점을 받았고 심지어 과제를 내지 않으니까 담당 교수가 대신 만들어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들 과연 아무런 대가 없이 윗선 개입 없이 그랬을까요? 임유진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가 낸 과제 리포트입니다. 맞춤법이 틀린 데다 욕설에 비속어까지 난무합니다. 정상적인 과제가 아닌데도 학점은 받았습니다. 심지어 정 씨가 기말 과제를 내지 않자 교수가 직접 자료까지 첨부해 정 씨 이름으로 과제물을 대신 만들기도 했습니다. 담당 교수 본인이 직접 액세서리 사진, 일러스트 등을 첨부하여 이를 정유라가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정 씨가 해외 체류로 응시가 불가능했던 기말고사 시험엔 정유라 이름의 답안지가 나오고 온라인 강의도 누군가 대리 출석했습니다. 심지어 정 씨가 8개 과목의 수업엔 단 하루도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교수들의 비호나 개입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 양반이 저 교수 두 사람, 강사 두 분한테 정유라 그 부분 신경 써라, 관리 좀 잘해라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 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이모 교수는 3개 과제 55억 원의 연구비를 받았고 김모 학장은 6개 과제를 수주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개 과제는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6개 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자체 점검 중입니다. 교육부는 특혜를 준 혐의가 있는 교수들을 업무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가 국회의원 공천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은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며 관련자 퇴출까지 주장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증언으로 이렇게 있는데 대표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최순실의 공천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선정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공천제로 87.43%를 했고 특히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뭐 손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미 친박 성향이 강한 비례대표 의원 3, 4명을 지목해 최순실 공천의 결과물로 보기도 합니다. 김 전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에 최순실의 영향으로 들어온 사람을 찾아내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최순실 인사가 있으면 고발하라고 맞섰습니다. 그럼 빨리 검찰에 고발을 하라고 하세요. 네? 말로만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친박 의원은 옥새 파동을 일으켜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동료 의원을 음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권력 형태 변화가 아니라 새 헌법을 만들 때 박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자는 제안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를 끄집어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전직 국회의장들도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글쎄요, 부정적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공전환과 야권의 조건 없는 하야투쟁으로 최순실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개헌이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28조 2항은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임기 단축은 제한이 없습니다.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과정에서 당시 11대 국회의원 임기를 10개월 줄인 전례도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법에 별도 규정을 추가하면 임기 단축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탄핵 소추가 여의치 않는다면 임기 단축 개헌 등 국민 탄핵의 방법
또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김원기, 임채정,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도 가능성이 낮은 하야 탄핵보다 개헌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영수회담을 무산시킨 뒤 장외 하야 투쟁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에 소극적입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의 찻대기당 오명을 벗기 위해 써먹었던 천막 당사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사를 옮기고 당명도 바꾸겠다는 건데 박명재 사무총장이 오늘 사퇴하면서 실제로 성사될지는 의문입니다. 백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퇴 압박을 받아온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준비한 반격 카드는 이른바 당명 개정과 당사 이전이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당명 개정과 당사 이전 관련 실무 검토 작업을 지시했다며 자신이 약속한 임기까지 흔들림 없이 당무를 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했습니다. 당 쇄신으로 비박의 사퇴 요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내부에선 새 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대표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무 작업을 총괄할 박명재 사무총장이 총장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당사 계약은 총장 명의로 이루어지는데 계약 당사자가 사퇴하면서 이전 계획 자체가 어그러진 겁니다. 당대표 사퇴 요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주말 동안 박 총장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총장은 하루 종일 전화기를 꺼놓는 등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할 수 있는 최단의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자리 전전하지 않겠어. 네, 정치 속보기 배성규 부장 오늘도 나왔습니다. 자, 배 부장. 네. 뭐 청와대 여당 문제 많죠. 네. 근데 야당을 요즘 보고 있으면 갈피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 보면은 요즘 좌충우돌이죠. 그야말로. 그다음에 국민의당, 민주당 둘 다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대통령 퇴진에 힘을 모으자던 두 야당 곳곳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혼자 박 대통령과 단판 짓겠다고 나서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덜미를 잡습니다. 같이 만나 총리를 뽑자고 하는데 추 대표 지금 총리 뽑을 때냐며 걷어 차버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된다며 청와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다들 어리둥절한데 삐걱대는 두 야당 대통령 퇴진도 전국 수습도 다 놓치는 거 아닐까요? 네, 아주 그림이 상징하는 게 있는 듯한데 네. 자, 추미애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영수회담, 그죠? 네. 그러다가 걷어찼고 네. 그다음에 다시 계엄령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나온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도 좀 헷갈릴 텐데 도대체 야당이 대화를 하자는 건지 그냥 네. 싸움만 하자는 건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이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엄령 얘기를 인터넷 보고 얘기했다고 하니 공당의 대표가 뭐 인터넷 보고 하면 이게 공당의 대표입니까? 그냥 일반 시민들도 그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정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추미애 대표가 너무 과욕인 거예요, 지금. 자기의 어떤 존재감, 자기 역할을 뭔가 단기간에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들이 뛰어나오는 겁니다. 사실 양자회담만 해도 그냥 여야 영수회담 하면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게 뻐그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추미애 대표 지금 이렇게 첫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다음 스텝 계속 네. 꼬이면서 가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대표로서 리더십도 사라지고 더더군다나 전국을 풀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지는데 여기다가 친문 진영 문재인 전 대표 눈치까지 보다 보니까 일관성도 사라져가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약간 보이긴 합니다만 원래 추미애 대표 별명이 추다르크 아닙니까? 네. 근데 다른 별명이 생긴 듯합니다. 네. 오늘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풍차가 나오고 기사와 말이 나오면 보통 돈키호테 생각 많이 하죠. 네. 예. 그래서 요즘 하도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이건 뭐 추키호테. 여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추키호테. 그렇죠. 이 야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국민들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
야권의 전략이 오히려 꼬이고 있다, 지금 추 대표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오히려 활로를 열어주고 여당한테도 기회를 준다.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위 박 대통령을 마음속으로는 지지하지만 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던 샤이 박근혜 층이 오히려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터전만 제공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도 봤습니다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도 좀 서로 생각이 다르고요. 네. 뭐 용수회담 가지고는 장군 멍군했고요. 네. 뭐 어떤 겁니까 지금 관계가? 지금 이 국민의당은 어쨌든 영수회담하고 총리 뽑아서 네. 다음번에 하야 탄핵을 실제를 실행할 때 대비를 하자. 황교안 총리를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민주당도 원래는 그 전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이게 스텝이 꼬이면서 자꾸 강경론으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강경한다고 촛불을 한다고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또 여기에 이 여야 그 대선 주자들도 지금 뭔가 20일 날 그 지도자 회의 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잘 될 거냐? 이것도 문제인데 문재인 전 대표랑 안철수 전 대표 생각이 틀려요. 문재인 전 대표는 그냥 본인이 야권만 모아서 야권의 대표 주자로 그냥 다시 부각되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또 안철수 전 대표는 여기서 아니다. 새누리당 중도층 다 모아서 거기서 반박 투쟁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지도자 회의도 20일 날 열려도 별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 전 대표나 안 전 대표 서로 대권 경쟁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자 야권이 말이죠. 네. 여당이 뭔가 잘못할 때 야권이라도 중심을 잡아주고 아 수권 전당이다 네. 이런 느낌이 좀 가게 해야 될 텐데 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야권의 미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3주째 31%에 갇혀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해요. 네. 근데 국민의당은 약간 1%씩 올라간 정도지만 뭐 그리 대단한 상승세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 국민들이 새누리당 청와대에서 대해서 실망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야당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과연 대안 세력인가? 나라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주판알만 굴리고 있지.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아, 이 혼란을 더 오래 가게 해야지 나한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촛불 민심이 대통령을 질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에 대해서도 그리 네, 그렇죠. 이 좋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수습을 해가는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지금 무기력한 모습, 어떻게 보면 자기 임무를 방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대선 때 과연 유리할까요? 전 아닌 것 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정체인지 깊게 네. 한번 고민해봐야겠다는 그런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부장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LCT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이영복 회장은 씀씀이가 큰 것으로 유명한데 변호사가 14명이나 되는 대형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엔 15년 전 다대 만덕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서 자신을 수사했던 담당 부장검사까지 포함됐습니다. 적에서 동지로 뭔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구속된 이영복 회장은 검사와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14명을 선임했습니다. 이 가운데 문학의 왕태자 차은택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 박태규 변호사가 눈에 띕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999년 이영복 회장의 다대만덕지구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부산지검 특수부장이었습니다. 그럼 박태규 변호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분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박 변호사는 당시 이 회장을 잡기 위해 전담반까지 편성해 추적했지만 검거하지 못하고 2000년 2월 부산지검을 떠났습니다. 15년이 지난 뒤 두 사람이 적에서 동지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상도나 법률 위반은 맞지 않는다고.
논란이 불거지자 박태규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LCT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직자로는 처음으로 정기룡 부산시 경제특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영복 회장의 구속 만료 기한은 오는 29일. 검찰은 이영복 회장의 노비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측근은 물론 친인척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깜깜한 밤, 도로 위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시꺼먼 차량 때문에 놀란 경험 많으실 겁니다. 전조등 켜지 않고 달리는 차들, 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같다고 해서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스텔스 차량,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판포커스입니다. 밤 9시쯤 고속도로에 들어선 순찰차. 얼마 안 가 후미등이 꺼진 화물차를 발견합니다. 우측으로 좀 나와보세요. 순찰차 따라옵니다. 갖다 빼겠습니다. 후미등 한쪽은 깨졌고 다른 쪽도 고장입니다. 여기 밝아서 그렇지만 어두운 곳에 들어가시면 추돌사고나 발생할 수 있고 사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달리는 순찰대. 금세 또 한 대가 잡힙니다. 전조등을 아예 켜지 않았습니다. 아셨어요? 그랬어요. 네, 확인을. 놀랐네요. 이번엔 렌터카입니다. 운전자는 조작이 익숙치 않아 전조등 켜는 걸 깜빡 잊었다고 합니다. 아, 처음 냈다셨어요. 해가 진 뒤 혹은 궂은 날씨엔 전조등을 꼭 켜야 합니다. 등화전등 불량으로 해서 2만 원짜리 범칙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로등이 많아 주변이 밝은 도로를 달릴 때 운전자들은 전조등을 켰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스텔스 차량이 된 걸 운전자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야간에 특히 등화를 안 켜고 운행하는 이런 스텔스 차량들 때문에 저희가 사고 나는 고속도로에 사고 나는 경우를 종종 다시 많이 보게 됩니다. 같은 차로에 뒤따라오는 차량. 옆 차로의 다른 차들과 달리 검은 형체만 어렴풋이 보입니다. 이 차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잠시 보이더니 이내 어둠 속에 묻힙니다. 말 그대로 스텔스입니다. 스텔스 차를 미처 못 보고 차선을 바꾸려던 버스. 스텔스 차가 경적을 울리며 되레 성질을 냅니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스텔스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합니다. 마주오던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위험천만 스텔스 차의 놀란 경험. 다들 한두 번쯤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리죠. 불도 깜깜한데 하나도 안 켜고 그러면 그거 그냥 들이받아요. 잘못하면은 범죄자 같아요. 어디서 사고 치고 도망가는 차. 욕 나오지. 욕 나와도 어떻게 뭐 그런 거 신고하고 막 그러고 싶어도 손님 타고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지. 사고 유발자가 되지 않으려면 운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요즘 차들은 시동만 켜면 이렇게 계기판에 불이 훤히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전조등 켜는 걸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조등을 켜야지만 이런 오디오와 각종 조작 버튼들까지 불이 들어오는데 이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변 밝기에 따라 저절로 전조등이 켜지고 꺼지는 자동 모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야간에 이제 등화 장치를 켜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 차를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호 위반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 단속에 적발되는 스텔스 차량은 3만 대. 그런데 범칙금은 고작 2만 원입니다. 위험성을 감안하면 이를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과 비슷한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달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3명 피살 사건의 피의자가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필리핀 교민으로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기관총으로 무장한 현지 경찰과 함께 숙소를 덮칩니다. 체포된 사람은 38살 박모 씨. 6년 전 필리핀에 이주한 박 씨는 지난달 11일 필리핀 앙헬레스 인근 사탕수수 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급파된 경찰은 피해자들 숙소에 남겨진 콜라 캔에서 박 씨의 지문을 찾아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필리핀 카지노에 맡겨놓은 7억 원을 박 씨가 출금해 간 사실을 확인해 박 씨 뒤를 쫓았습니다. 이후 박 씨 내연녀로부터 얻은 사진에서 남성의 용 문신과 냅킨에 적힌 리조트 이름을 단서로 박 씨를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필리핀 해안가 등의 고급 리조트를 중심으로 도주 중임을 확인하고 추적 한 달여 만에 마닐라에서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강력팀 2개 팀이 투입되어서 수사본부에 준하는 활동을 하여서 용의자를 3일 만에 특정을 하였고 신속히 검거하는. 숨진 한인 3명은 국내에서 투자 사기로 150억 원을 가로채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당국과 함께 공범을 쫓는 한편 박 씨의 국내 송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군이 대북 확성기 도입 과정에서 성능 미달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성능 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됐는데도 국방장관에게까지 문제 없다고 여러 차례 거짓 보고했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강력한 북도발 응징 수단이라고 말해놓고 이래서 어디 제대로 응징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안영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은 183억 원을 투입해 대북 확성기 4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9월 20일부터 이틀 동안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첫날 오후와 밤, 다음날 이른 아침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0km 밖에서 방송이 들리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많아 방송이 제대로 들리지 않은 오후 평가는 마음대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3차례 평가만을 계산해서 66%의 청취율을 기록했다며 합격 처리했습니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수차례 한민구 장관에게 문제가 없다고 허위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왜 낮에는 평가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북 방송은 주로 소음이 적은 저녁과 이른 아침에 한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낮에도 해요? 네, 낮에도 합니다. 몇 차례나 합니까? 대략. 부대별 여건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동식 확성기도 성능 평가를 했다고 했지만 차량에 탑재도 하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한편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무기 중개업자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TV조선 안흥량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시무식에서 훈시합니다. 여러 불충한 일이 있어 대통령님께 걱정을 끼쳤다. 충이란 중심이다. 중심을 확실히 잡아라.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김 실장은 조선시대 어명을 전하던 승지를 자처했습니다. 대통령 뜻을 밖에 전하고 바깥 이야기를 대통령께 전한다고 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 윗분의 뜻을 받들어 라고 극존칭을 썼습니다. 충성, 승지, 윗분의 뜻. 얼마 전 청와대에서 지금이 봉건 시대냐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김 실장의 별명도 봉건적입니다. 봉화대군, 영일대군은 있었지만 기춘대원군까지 급이 올라간 건 처음입니다. 권력 서열 1, 2위라는 최순실 모녀 못지않습니다. 실제로 뉴스판이 단독 보도한 김영한 전 정무수석 비망록을 보면 대통령보다 김 실장 지시사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김 실장은 정윤회 보고서를 받아보고도
대통령에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승지의 임무나마 다하지 않은 겁니다. 보고서엔 십상시가 김 실장을 몰아내려 한다는 대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 실장이 오히려 보고서 올린 쪽을 쫓아냈다는 정황 역시 김영한 비망록에 나옵니다. 김 실장은 모호한 발언으로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더 부풀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비서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계셨는지는 경호상 밝힐 수 없다는 뜻모를 이야기도 합니다. 뒤집어 보면 나는 대통령 있던 곳을 안다로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으로부터 차관 내정 뒤 김 실장 소개로 최순실을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듯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승지를 넘어 바른말 하는 간관이어야 합니다. 맹목적 충성은 주군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오늘 정윤회 씨의 인터뷰 한마디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충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앵커 칼럼 승지와 대원군이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발빠르게 미국 뉴욕을 찾아 해외 정상 중 처음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에는 트럼프의 정적이었죠. 롬니 전 주지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회담을 마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합니다. 트럼프 주기 대통령과 마사니 신뢰적다되기를 1시간 30분간 이어진 만남에서 아베와 트럼프는 골프 용품을 선물로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이 회담을 보도하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스러운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아베의 안정감을 돋보이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외교 정책을 담당할 첫 국무장관 후보로 및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새로 떠올랐습니다. NBC 뉴스 등 미 언론은 트럼프가 이번 주말 국무장관직 논의를 위해 및 롬니 전 주지사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롬니는 이번 당내 경선 당시 트럼프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반 트럼프 인사. Donald Trump is a phony, a fraud. His promises are as worthless as a degree from Trump University. 하지만 풍부한 정치 경험과 당내 호평을 기반으로 트럼프를 보완할 좋은 카드로 평가받습니다. 또 다른 반 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법무장관과 대법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떠오르는 실세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사위 제러드 쿠슈너입니다. 장녀 이방카의 남편이죠. 이제 백악관 입성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 사진 한가운데 눈에 띄는 백인 남성. 부인 이방카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회담에 참석한 트럼프의 맞사위 제럴드 쿠슈너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정권 인수위 실세로 떠오른 쿠슈너가 백악관 요직 진출을 위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임명을 규제하는 친족 등용 금지법을 피하려는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친인척의 정부 진출은 엄격히 제한하지만 백악관 업무를 맡는 것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난 1993년 힐러리 클린턴이 영부인 시절 백악관에서 의료보험 개혁 업무를 맡은 것을 계기로 법원이 백악관 특별고문이나 대통령 직속 사무국 소속은 친족 등용 금지법 적용해서 제외한다고 판결한 선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회사와 뉴욕 옵서버 신문을 소유하고 있는 쿠슈너가 이해상충 논란을 빗겨나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후순환은 앞서 악연이 있는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그 측근들을 인수위에서 잇따라 강등시키거나 몰아낸 것으로 알려져 스탈린식 숙청의 장본인으로도 꼽힙니다. 영국 BBC는 쿠슈너를 트럼프의 귀를 붙들고 있는 조용한 백만장자라고 묘사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집 내부를 비추는 CCTV입니다. 11개월 아기를 돌보던 어머니가 다른 아이와 대화하기 위해 몸을 돌린 사이 탁자 위의 아기가 몸을 뒤집더니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행히 9살 형이 잽싸게 달려가 동생을 안전하게 받아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비슷한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 외소증을 앓는 두 사람의 키는 각각 90cm를 겨우 넘기는 정도. 입맞춤을 나누는 모습은 그 어느 부부보다도 아름답습니다. E também transmitir, né, nosso sentimento de felicidade por conseguir transmitir aí pouquinho. 두 사람은 SNS를 통해 만나 연애한 지 8년 만에 결혼했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부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23살 콜린 스콧이 여동생과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방문한 건 지난 6월. 찜 요리를 위한 장소를 찾던 스콧은 온천 인근의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습니다. 스콧은 물 온도를 확인하려고 손을 뻗다 미끄러져 온천에 빠졌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악천후 때문에 시신을 인양하지 못했던 구조대는 다음날 다시 온천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스콧은 섭씨 93도에 달하는 강산성의 온천에 흔적도 없이 녹아버린 뒤였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가 플로리다에서 개막했습니다. 일찌감치 신인왕을 확정한 전인지가 또 다른 대기록에 도전합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파5 17번 홀. 3m 이글 퍼팅을 성공한 전인지가 오른 주먹을 불 끈지며 환하게 웃습니다. 단숨에 두타를 줄이면서 중간 합계 4원 더파 공동 4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전인지는 올 시즌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에서 우승했고 10차례나 톱10에 진입하며 일찌감치 신인왕을 확정했습니다. 시즌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에서는 세계 랭킹 1위 리디아고와 평균타 수상인 베어 트로피를 놓고 격돌합니다. 전인지는 69.63타로 선두 리디아고에 0.02타 뒤져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리디아고의 4타를 앞서면 베어 트로피를 거머쥐게 됩니다. 전인지가 베어 트로피를 거머쥐면 한국인 선수로는 다섯 번째 수상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리우올림픽 이후 급격하게 흔들렸던 리디아고도 첫날 2연 더파로 지난해 박인비에 빼앗겼던 베어 트로피에 대한 의혹을 드러냈습니다. 태극낭자들의 활약도 이어졌습니다. 유소연은 보기 1개를 기록했지만 버디 6개를 쓸어담아 미국의 찰리얼과 함께 5원 더파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장하나와 김세영도 전인지와 함께 공동 4위에 포진했습니다. 대회 첫날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쓸어담은 중국 펑샨샨이 선두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이승훈 선수가 이번 시즌 월드컵 메스 스타트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메스 스타트, 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평창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메스 스타트를 이다솜 기자가 소개합니다. 빙판위를 질주하는 20여 명의 선수들. 얼핏 봐서는 쇼트트랙 경기 같은데 평창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메스 스타트입니다. 메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최대 28명의 선수들이 동시에 출발해 16바퀴, 6,400m를 돌아야 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세부 종목이지만 지정 레인이 없고 웜업 레인까지 탈 수 있는 점은 메스 스타트만의 특징. 여기에 약간의 몸싸움이 허용되기 때문에 보호장비는 물론 안전을 위해 스케이트 앞뒷날은 반드시 반지름 1cm 크기로 둥그렇게 깎아야 합니다. 규칙도 조금 독특합니다. 네 바퀴마다 1, 2, 3위에게 5, 3, 1점의 중간 점수가 마지막 바퀴에 1, 2, 3위에겐 60, 40, 20점이 부여돼 합산 점수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16바퀴를 돌아야 하는 만큼 코너를 잘 도는 것이 승부의 핵심. 코너를 가깝게 돌면 원심력으로 인해 바깥으로 흘러나가 넓게 코너를 그려 빠르게 레인 안쪽으로 붙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쇼트트랙 선수 출신인 이승훈에게 유리한 이유입니다. 쇼트트랙의 그 느낌이 정말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쇼트트랙 강국인 우리나라 선수들의 금빛 질주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스포츠사이언스 이다솜입니다. 뉴스판 기상정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에 비가 옵니다. 남해안에는 돌풍이 불면서 최고 4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수도권, 강원, 제주는 강수량이 적겠습니다. 주말이 다가왔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에는 오후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맑겠고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오늘 남서쪽에서 비구름이 점차 확대가 됐는데요. 지금도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안개도 짙게 끼겠으니 교통안전 유의하시고요. 또 내일 오후에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0도, 전주 12도, 울산이 13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워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요일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월요일 저녁 7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